게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아이샤 맵을 진행하시다 보면 에도라는 던전에서 퍼즐이 나옵니다. 다음 맵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이 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입구에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여기 쇼컷을 열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일단 쇼컷을 엽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쪽 구석에 보면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책자의 첫 장을 열어놨는데요. 보면은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죠. 색깔은 하늘색, 예, 파란색, 연한 파란색입니다. 자, 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체들을 보면 미라죠. 예, 미라를 덮고 있는 담요 색깔이 하늘색인 담요가 있습니다. 문양을 보셔도 되는데 문양보다는 색깔 보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랜덤으로 나올 것 같아서 문양이나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늘색 담요를 덮고 있는 시체 위에 있는 문양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양은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양, 그 다음 세 번째 문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열어놓은 쇼컷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미라들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 하늘색이네요. 자, 이 문양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 바둑판 같이 생긴 걸 작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쪽부터 문양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네 개의 문양이 줄러리 이렇게 위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 퀘스트에 해당하는 문양 4개를 일렬로 놓으셨다면 F를 누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문이 열렸죠? 자, 다들 즐겨 마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